모든 부처님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고, 또 금강경은 수행자의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기에, 선방에서도 옛날에는 금강경을 늘 수지독성했습니다. 우리가 서유기, 그 손오공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님을 모시고, 저기 천축,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입니다. 그 천주계 부처님의 경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인도 땅을 향해 갑니다.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그 어려움을 물리치면서 현장 삼장법사를 모시고 저기 이제 천축 땅, 인도까지 가가지고 부처님 회상에 도달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구도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구도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사실을 얘기하니까 참 이역만리 땅에서 불경을 가지러 왔다 하니까 부처님이 참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시고는 가섭존자에게 저 장경가에 가서 최고 높은 경전을 꺼내주라고 했습니다. 최상승의 경전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니까 그 창고 지키는 사람이 그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내놔라는 거예요. 이 창고 관리비들로 하니까 그거 뭘좀 내놔라고 그 손오공이한테 이제 보따리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장 법사님이 이제 그 보따리를 주라고 그 창고 지기도 관리하려고 하면 그 경비가 들것 같으니까 주라 해서 이제 주는데 손오공이는 잔뜩 기분이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상승의 경전 한 권을 받아 나왔는데 일주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이 손오공에도 의심이 많거든요. 법사님, 이거 한번 펴봅시다. 최상승 경전이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담겨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 혹시 가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로 짝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아, 빈 백지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가 이제 이거 사기친다 하면서 말이지 방방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창고에 가가지고 창고지기한테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경전이 말이지 하나도 글자도 없는 거이 엉터리를 주느냐고 그래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 소리가 부처님한테까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째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가섭존자가 대답하기를 아까 부처님께서 최상승의 경전을 주라 해서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저렇게 손을 피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 사람들이 그 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경전을 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경전이 뭐냐면은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 경을 가져와서 이제 불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백제 경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본성은 본래 피었다는 공또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고 본래 청정한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을 담아놨는데 그때의 그 일행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상이 끊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들어가야만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본래 공안 이치를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경을 가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여러 불자님들이 일념일념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그 마음자리가 비워져서 탐진치 삼독도 끊어진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청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원에서는 화두를 챙기고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청정심을 성취하고 본래 공안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아주 도인 스님들이 연구해낸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는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하나의 과제로서 오직 알수 없는 의심 하나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계속 참고하면서 아주 깊은 신심으로 의정을 몰고 들어가다 보면은 홀연히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 개합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진하면서도 상에 집착하면은 공부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한다든가 혹은 참선하는 분들이 내가 참선하고 경을 독송한다고 그게 조금 암만심을 가진다든가 상에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본래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선종에 우두 선종이라는 선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착 문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17년 동안 일구월심으로 용맹정진을 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 항주에서 저 북쪽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청진해야겠다 생각하고 삼보일배로서 오대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 간절한 기원과 원력이 담겨있기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드디어 이제 오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 깊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삼보일배를 하니까 마침 어떤 노인이 소를 타고 나오는 걸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스럽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점심은 먹었는가 그러는 거예요.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생짜배기로군. 따라오면 내가 차를 한 잔 주지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을 따라갔답니다. 가니까 어디 가니까 참으로 아주 고상한 집이 나타나는데 거기 가서 시자를 부르더니 차를 한 잔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탁 묻는데 잔도 좋을 뿐더러 그 창의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모금을 하고 나니까 피로가 다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차양과 또 노인의 그 편안한 모습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하루 쉬어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신 말씀이 상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잘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노인이 쉬고 있으면서 그래 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17년이 됐습니다. 계는 잘 지키고 있는가? 예 저는 출가 이래로 계를 청정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그게 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상이 있는 사람 여기 살 수가 없네. 그러더니 단호하게 시자야 이 스님을 저 대문까지 배웅해드리라 그랬습니다. 아, 거기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이 스님이 아주 많이 마음속에 참 그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아주 열심히 더욱더 자기 마음을 재점검하면서 정말 아상을 없애고 깊은 수행정인으로 참된 본성을 깨닫고서 확철되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금강경은 모든 상을 버리고 암만심을 버려야 된다는데 경을 읽고 수행을 좀 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금강경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지고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이 있으면 절대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상을 정말 톡 털어버리고 비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득이 무량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텅 비워서 본래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량 복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성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득이 무량하다는 것은 항상 마음을 텅 비우고 본래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강살림법회 주지스님께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이 스님들의 법문을 듣게 하시고 또 효도심으로 선망부모 조상님들을 모시다가 함께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한 인연공덕으로 우리는 또 마음이 이익을 얻고 안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지금 저 남쪽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는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국제선언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온 스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쪽의 선생님들은 제사를 안 지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일을 맞으면은 선인들을 통해가지고 공양을 하면 잘 내면은 그 복으로 부모님이 좋은 데 가신다 이리 믿는답니다. 그리고 또 절에 갔을 때 기와장이 무너졌다든가 또 뭐 불사할 일이 있으면은 그 아버님 이름으로 혹은 어머님 이름으로 그 불사를 도와주면은 우리 부모님이 좋은 데 가신다 믿는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손들이 돌아가신 영가 이름으로 복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아도 그 선망 부모 조상님들은 다 극락왕생 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티베트 가면은 49제만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오면서 77제를 다 지내고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지어주기 위한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말씀에 날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재물을 삼고 100일 동안 신들에게 제를 지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새겨볼 만한 그런 법구가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위패를 올리고 건강살림법 동참해가지고 조상님들도 함께 천도해드리고 또 건강살림법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이것이 참 큰 복입니다. 위패 한 분 한 분 모시는 것이 결국은 송광사에서 청정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송광사는 성보종찰이라 하고 전국에서도 청정의 수행을 잘한다 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상자분을 데리면은 송광사로 보내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송광사 법당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뻗어 있는 청룡등은 참 뭐 네 겹 다섯 겹 사가지고 참 잘 됐습니다. 옛날부터 좌청룡은 공부하는 복이 있다 그랬고 우백호라고 오른쪽 등성이는 재물이 들어온다 했는데 송광사는 청룡은 잘 생겨서 공부는 잘 되는데 오른쪽 등성이는 저 주차장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맨날 비틀지고 주지스님이나 재무스님이 아주 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께서 저기 통도사 주지하던 현문스님이 도반이신데 그분이 권해가지고 금강살림법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통도사 같은 데는 화엄 살림을 하면은 아주, 참 풍족해가지고 참 탈인데, 우리 송광사는 건강살림법회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위패를 한 분씩 한 분씩 모시는 그것이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또 인연을 맺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영가분들도 복을 짓고 좋은데 극락왕생 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감행했는지 이 가뭄에 금강살림법회에 담비도 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과연 뭐 영가가 와서 공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죠? 제가 겪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제가 칠불사에서 한 10년을 눌려 살았는데 그 선방에서 이제 해제하면 스님들이 다 떠나는데도 저는 혼자 남아가지고 그 고전역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정진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법당에 있는 보살님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원래 선빵은 그 제가분들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법당 보살님 뛰어올라가지고 스님 스님 급합니다 좀 나와보세요 그래요. 그러지 나 왜 그러냐 나와보니까 아이고 밑에 내려가서 좀 상담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주지심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다고 이제 개받은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스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빵이 한 100m 떨어졌는데 내려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법당보살님 친척 되시는 분 중에서 진주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딸아이가 이제 경상대학교 4학년 심리학과에 다니는데 그 딸아이가 꿈에 할아버지를 봤다 하더랍니다. 그럼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볼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그러냐고 했는데 아이 갑자기 밥 먹다가 딸아이가 갑자기 막 아버지 그 신용을 내면서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오늘은 학교도 가지 말고 저 산소에 가서 참배하고 절을 세 군데 가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이제 참배하고 삼천포 은흥사하고 하동 상제사하고 그래 거쳐서 마지막 칠불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그 딸아이가 아버지 소리를 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 딸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저쪽 법당문으로 들어오는데 탁 보니까 그 우리가 보면 그 마루 밑에 고양이가 보이잖아요. 그럼 눈이 밝겠죠? 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딸아이 눈에서 광채가 번쩍 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왔는데 이 여대생은 불교 학생의 또 출신이라서 아주 공손하게 또 절을 삼배하면서 아이고 스님 공부하는데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는 꿈에 할아버지를 만났다면서 그래. 예, 지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했더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왜 니한테 오셨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편안하게 정자라고 앉아가지고 목에 힘을 쫙 빼고는 이렇게 목을 세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거예요. 세 바퀴 돌리고 난 뒤에 기침을 하는데 그 아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노인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팍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이놈! 산소에 벌쳐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 나쁜 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황선생님한테 산소에 벌쳐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모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아이 스님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 댕기는 바람에 처음에 한 3년은 지내다가 그 저희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동생은 삼천포에서 약국을 하는데 그 동생은 뭐 절에 댕기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 제사를 모시고 아버지는 형님이 모시고 아주 사이좋게 나눠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장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아 여보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그 동생한테 그 제사비 좀 붙여주고 같이 좀 지내라 하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게 동생 자네 알다시피 자네 형수가 교회에 댕기는 바람에 제사 모시기가 참 힘드는 모양이야. 그러니 우리 제사비 좀 붙여줄 테니까 그 제사를 같이 좀 모시면 어떻겠는가. 형님 그렇게 하시죠. 그 동생은 이제 절에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또 형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때 되면은 10만원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도 붙여주면 이제 동생이 제사를 모셨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말이지, 그 교회 다니는 사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사모님, 이렇게 된 그 사고, 일어난 이유가 사모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버님이 오신 게 틀림없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말이지 그 딸아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탓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아겠습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니 일러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딸한테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버님, 제사도 잘 지내고, 성모도 잘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비니까, 딸아이가 그 이제 할아버지 혼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뒤로 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차도 천천히 떨어지길래, 그 절하다가 말고 그 어머니가 얼른 가서 머리를 탁 받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더니만 팍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손대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할 때 신이 들었으면은 짝두 위에 올라서가지고 춤을 춰도 그 맨발로 해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 신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뒤로 넘어져도 뇌진탕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선 사모님한테 절대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나가고 들어오실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대지 않아도 절대 뇌진탕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겠다 하고 이제 성묘도 잘하겠다 하고 아주 용서를 빌고 그래 하고 이제 내가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는 절대로 이 손녀한테 오지 말라고 또 일러줘야 되겠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칠보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웅전 옆에 조그마한 법당 문수전이 있습니다. 그 문수전에서 이제 개받은 스님이 목탁을 탁탁 치면서 천수경 치면서 기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 스님 저 목탁 세우 때문에 할아버지가 법당에 못 들어오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천수경의 위력이라든가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얼마나 큰가. 이제 개받은 스님이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며 천수경을 외우는데도 그 힘에 의해서 영가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탁 소리 안 들리는 데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칠불사에 그 마당 밑에 이렇게 방을 넣어가지고 반지하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선인들이 이제 그 아픈 선인들이 가서 쉬는 방도 있고 또 일꾼들 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 방에 이제 있기 때문에 글로 이제 옮겼습니다. 옮겨가가지고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가지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손녀한테 자꾸 오시면은 손녀가 자꾸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앞으로 시집가는데도 문제가 많고 학업에도 지장이 많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계에 가서 편안히 계시고 제사 때만 오시고 그리고 절대 손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통해 하는 말이 제사만 지내고 성모만 한다면은 내가 왜 오겠느냐고 하기가 나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다시 일러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잘 받들어 모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 그 법당 보살이 저 이제 화계장터가 이제 따라 내려갔는데 그 다시 또 이상 있으면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아주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딸아이가 아주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도 부르며 갔답니다. 그리고 난 뒤로 그 뒤에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잘 됐겠죠? 그 이와 같이 우리가 연계에는 우리가 한 생각으로 부르면은 바로 연기를 되어지고 우리의 일념 일념이 우주법계에 바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그 파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천도제를 형식적으로 모실 게 아니고 정성으로 모시면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공양을 받습니다. 구례 어떤 택시기사가 칠부사 와서 그 백중날 이제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그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아, 어머니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야야 미안하고로 뭐 그리 많이 체리 난 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를 했답니다. 칠보사 갔더니만 백중날 천도를 한다고 여러 위패를 모시는데 그때는 이제 연가 한 분에 5,000원씩이요. 그리고 5,000원을 내고 어머니 이름 올려드렸다고 그 어머님이 그 오셔가지고 공양을 받는 모양이다고 그러니까 집에 제사 지내는 거 하고 절에서 제사 지내는 건 이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이 많잖아요. 개임시 해가지고 수북하게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시고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며느리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평소에 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여보 오늘 일 나가기 전에 나를 칠부사가 좀 태워주시오. 나도 가서 그 영단을 한번 보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이 택시를 몰고 그 부부가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념으로 그렇게
전도제를 지내는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연간을 오셔가지고 법공량을 바꿔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합장 한번 하십시오. 제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아주 개송을 요약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서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칭찬하는 소리하고 비난하는 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비워버리면은 그 어떠한 칭찬과 비난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그 연예인이 이 비난하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막 자살을 했는데 그게 방송에 막 연재되고 한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예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와가지고 금강경 한 구절만 들었어도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가장 많이 비난도 받았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너무 거룩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외도들한테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초연하게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가만히 침묵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예레는 남이 화살을 쏘면은 그것을 연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난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어젯하고 당당하게 수행정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마음고생하는 데는 사람하고 물질 두 가지에 걸려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인연법에 맡겨 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한테 오지 않은 물질적인 그런 복이 있다면 그건 내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비운 마음으로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어디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더라도 아니 그거 다른 사람이 주었으면 내가 보셨다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너무 것을 주었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갑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편안하게 그렇게 수행정진하라 했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 연꽃은 선의 정신을 말하고 또 우리 불교의 꽃입니다. 우리 법당에도 장엄되어 있는 연꽃이잖아요. 오탁 악세 살면서도 거기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밝은 신심과 맑은 마음으로 수행정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살림법회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에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은 그 향기를 먹은 것 같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송이 연꽃이 돼가지고 항상 향기를 먹으면 되지만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송황사를 나설 때에는 그 마음의 향기를 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코뿔소를 말합니다. 그 코뿔소처럼 어젯하고 당당하게 일념으로 수행정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수행정인 해 나가서
마음이 비워지고 맑아진 자리에 도달하면은 우리의 청정심 속에서 밝은 지혜가 도달하고 그 지혜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반열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금강경 독송한 이인영 공덕으로 한 생각 비우고 맑힘에 다급생에 지어온 모든 죄업이 비워지고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 독송한 이인영 공덕으로 선망 부모 여러 조상님들이 다 함께 극락왕생하시고 모든 불자자들이 다 마음 깨달아서 성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염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금강산매의 향기를 듬뿍 받을 것이고 또 금강산림법회의 좋은 인연에 대해서 항상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라는 고집, 내 것이라는 집착 이것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보시할 때는 인연 따라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한수를 들려드리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매화 가지 위에 밝은 달이 걸렸는데 매화를 보고 나니 달은 이미 간 곳이 없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